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새해 우리 산업 현장은 한국 경제를 지키며 묵묵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산업 현장을 문성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광로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태양처럼 뜨겁고 붉은 샘물은 을미년 첫날에도 쉼없이 흐릅니다. 샘물을 만들어내는 근로자들은 신년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철소를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고로처럼 열심히 1년 365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저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산업이다, 산업이니만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지난해 우리 산업계는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 내실 다지기에 힘썼지만 내수 침체와 일본 엔저 영향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과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조선과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현장의 근로자들은 연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한다는 그 한 사람으로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힘이 됩니다. 을미년을 제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로 산업 현장은 용광로에 달궈진 샘물처럼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